아빠가 일하는 거 좋아요? 네. 왜 일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를 데려와줘서 엄청 고마워. 그래서 일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나는 왜 일을 하지? 어떤 목적을 갖고 일을 하지?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바르마음 경영실에서 회사의 가치 체계를 내재화하고 전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재택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딸이 아빠는 무슨 일 해?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뭐라 설명하면 좋을까 한참 생각을 하다가 아빠 회사에는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설명을 했더니 조금은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에는 다른 기업에서 교육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회사의 가치 체계와 관련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의 창립 이념, 역사, 정신,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껴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풀무원은 그런 것들이 좀 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어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의 다양한 직종의 직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브랜드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저 사람들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조직문화 담당자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제작한 We Build the Next Generation 캠페인 영상도 그런 취지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많은 분들이 풀무원의 가치를 믿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전문 영상 제작자도 아니고 영상 만드는 게 제 주 업무가 아니니까 힘든 경우가 많이 있죠. 만들 때마다 아 다음엔 진짜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네요. 근데 그럴 때마다 동료분들이 피드백을 주시는 걸 보면서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풀무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풀무원이 바른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고 더 큰 가치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기서 일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